빠지면 꽃도 지기 빠질 수 없죠.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이어지는 꽃길 따라가면서 즐겨보는 김포시 봄꽃 예보 지금부터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포의 가장 남쪽 지역 보촌. 보촌에 있는 대보천은 3월 말부터 개나리가 한창인데요. 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봄. 봄꽃의 대표주자 개나리는 김포시에서도 널리 자생하고 있는 꽃이죠. 올해 김포시 개나리 예상 개화 시기는 3월 27일. 개화 후 만개까지 통상 1, 2주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요. 어디를 가야 개나리를 풍성하게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정답은 대보천. 대보천 길을 따라 개나리가 빽빽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개나리 위로는 벚꽃까지 함께 어우러지는데요. 꽃길, 물길을 따라 시원하게 달리면서 풍성한 개나리와 벚꽃의 조화에 눅눅함까지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김포시의 진달래 예상 개화 시기는 3월 22일이었는데요. 만개한 진달래를 제대로 즐기려면 당연히 너무 유명해서 두 번 말하면 이만큼 다양산으로 가야죠. 활짝 핀 진달래 속 포토존에서 예쁘게 사진도 찍고 인생샷도 꼭 건져가세요. 이제 김포의 북부지역으로 바통을 넘깁니다. 봄하면 가장 큰 이벤트, 벚꽃의 개화 시기는 4월 3일로 예상됩니다. 벚꽃하면 김포시에서 계양청과 장릉이 가장 유명한데요. 오늘은 다른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수안산은 옛 수안산성이 있던 곳으로 다양한 봄꽃, 야생화들이 피어나는데요. 수안산을 나와 대명항으로 가는 도로에서 드라이빙하면서 보는 벚꽃과 꽃비가 절경이라고 하니까요. 꼭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도시락사 들고 봄 소풍 가기 너무 좋은 그곳, 태산 패밀리파크. 작지만 알찬 공간, 어린이 놀이터며 체험시설, 반려견 놀이터까지 잘 갖추어져 있고 공원 곳곳에 봄꽃도 가득 피어난답니다. 벚꽃부터 산수유, 데이지, 진달래, 철두까지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놀고 꽃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봄나들이 확실하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나면 너무나도 봄이 아쉬울 여러분들을 위해 3월에도 5월에도 쭉 이어지는 꽃잔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나리와 벚꽃의 절정이 지나가고 찾아오는 건 바로 튤립. 4월 중순 무렵부터 피어 4월 말부터 5월까지 절정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김포시에서 튤립을 즐길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사랑 고백하기 딱 좋은 곳, 김포 한강 야생조류 생태공원입니다. 튤립은 사랑의 고백, 내 혹, 영원한 애정의 꽃말을 지니고 있는데요. 넓은 들판에 튤립과 풍차, 마치 네덜란드를 연상케 하는 풍경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한때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이 되면 호수공원을 품고 있는 가마지천을 찾아보세요. 가마지천은 구례동과 마산동을 잇는 개천으로 5월이 되면 온갖 야생화의 장이 되는 명소랍니다. 수레비파, 개망초, 애기똥풀. 그 중에서도 당연히 주목해야 할 곳은 바로 금계국. 산책로를 따라 웃자란 숲들과 금계국의 조화는 정말 자동으로 감탄사가 터져나옵니다. 왕복 1시간 정도의 산책길에 잠시 멈춰서서 금계국과 함께 사진 한 장 꼭 남겨보세요. 봄꽃 예보와 함께 짧은 봄철, 꽃의 개화와 만개 시기 놓치지 마시고 봄꽃 명소에서 향기로운 꽃냄과 함께 봄을 맞이해보세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한겨울의 추위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나가고 따뜻한 바람 불어오는 봄이 되어 찬란해지듯이 여러분의 앞길도 찬란하게 빛나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원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